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계명입니다. 17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7절,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지 그 대상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제 열 번째 계명입니다. 마지막 계명이에요. 열 번째 계명은 마음의 의도까지, 생각과 의도까지도 죄라고 명명하는 아주 무서운, 아주 포괄적이고 아주 넓은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혹시 안 어겼다 할지라도 10계명, 10번째 계명에서 완전히 다 초토화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욕심이 없는. 재산에, 돈에 욕심이 있고 쾌락, 여자에 욕심이 있고 명예, 욕심이 있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탐심, 마음의, 생각의 의도까지도 다 죄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십계명은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 다윗 왕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 왕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탐내지 말라라는 그 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 다윗 왕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역대상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 28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데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653쪽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와있지만 너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어. 나는 너를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고 너는 교회 다닌다고 너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네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내가 너를 용납할성 싶으냐 그 말이래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늘 잘못되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은 피하려고 그래요. 회개치 않은 사람은. 왜? 하나님 책망할 것 같으니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 나올 때 즐겁게 나온 거지 죄를 가득 안고 계속 갖고 있으면 교회 나오기가 곤란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래서요. 오래 못 다닌 사람들은 죄를 회개치 않으면서 우리 교회를 못 다녀요. 오래. 반드시 그만두게 돼 있다고요. 왜? 제가 계속 죄를 책망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제가 볼 때 순결한 영혼이 될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니, 틀림없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나부터 지옥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속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예수님도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여호와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다 속마음은 그거 잖잖아. 그 너 마음대로 다 갚아줄 거야. 너가 그것을 사랑하지? 그래 그거하고 영원히 살아.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빨리 회개하셔야 돼. 주여 내가 거짓말하고 쉽게 말해서 내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시고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속의 마음의 의도까지 얘기하는데 그 의도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야?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탐심을 우리가 했다가는 결국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각종 더러움이 나오는데 탐욕도 나온다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 속에가 탐심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탐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탐심의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왕이면 뭐요? 다홍치 마. 에?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비싼 거, 조금 더 좀 누려볼 만한 거 있는 거. 안 들키기만 하면 이제 남자들은 다 음행하고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죄성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죄성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탐심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탐심이 무서운 건 왜 그러냐면 탐심도 사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을 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거짓도, 거짓말도 마귀가 늘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귀 속성이지만 탐심도 마귀로부터 왔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새벽별을 말하는 것으로 루시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 루시퍼의 타락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타락 과정이 루시엘의 타락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지금 그걸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루시엘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구약의 히브리어는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시대가 분명하지 않아요. 구약에. 우리 신약성경은 시대가 분명합니다. 신약성경. 구약은 미래 일도 과거 일이라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 구약성경. 그래서 아직 일어나고 있지도 않는 하늘에서 쫓김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예수님 탄생 직전 어느 시기예요. 근데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떨어졌습니까? 13, 14, 15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피조물인 주제에 천사도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날개 숫자로 나눠요. 한 쌍의 날개, 두 쌍의 날개, 세 쌍의 날개, 네 쌍의 날개가 있는데 루시퍼만 네 쌍의 날개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본 사람이 얘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네 쌍인가 세 쌍인가 잘 모르겠네. 그 권세에 따라서 날개가 숫자가 틀려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권세와 영광이 주어진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막 역사가 일어나요. 보통이 아니에요. 물론 마귀는 창조 역사는 못합니다. 그래도 파괴하는 역사는 하지만 창조 역사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지음을 받은 날부터 이제 에스겔 28장에 나오는데요. 지음을 받던 날부터 그를 위하여 이 악기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악기가 준비되었고요. 그는 하늘의 화강석 사이에 빛나는 돌들 가운데 돌아다니며 그가 가는 곳마다요. 그 빛나는 옷구슬처럼 보석이 막 떨어져서 막 바삭바삭바삭바삭 빛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자기도 천사지만. 우와, 그 지혜가 하나님 다음이에요. 하나님 다음. 그 지혜가. 그러니 얼마나 그를 와.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른 천사들 자기들 피조물인데 자기를 그렇게 흠모하니까 오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해서 야
내가 자리 하나님의 보좌 말고는 다른 데가 없다. 나도 하나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높여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마음을 뜻과 의도를 감찰하시나니 알았어요. 내 이놈!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를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 그놈을 심판하시려고. 예. 그래서 예, 장차 그렇게 되리로다 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탐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어떤 넘보는 탐심이 세 가지잖아요. 돈, 재물, 욕심, 명예, 공명심, 아, 인정받고 그렇게 하는 이것도 자리 욕심과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쾌락, 이 세 가지 욕심이 인간에게 가장 큰 욕심들인데요. 그 두 번째 중에서 이제 명예욕 가운데 자리욕이 있는 거예요. 자리욕.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높은 자리에 막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높은 자리일수록 더 자기를 낮춰야 돼. 상석에 앉지 말고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전의 관계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이게 탐심, 남의 자리를 탐보는 것도 이것도 위험하구나. 그래서 이 우리가 질서라는 것을 통하여 이걸 잘 지켜나갈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탐심도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마귀로부터 나왔고 마귀가 이것을 내려와서 사람에게 유혹하죠. 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했다마는 거짓말의 압이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바보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벌써 생각이 딱 오염돼버렸어요. 그게 죄성이에요. 오염돼가지고 사람은 그 탐욕이 남의 것을 뺏고자 하고 돈, 권력만 있으면 남의 것을 착취하고 돈만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을 보면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지 디모데전서 6장에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가야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탐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뭘 탐심을 내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는 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집의 모든 것이에요. 그 집 안에 있는 아내. 쾌락이겠죠. 쾌락의 욕망이겠죠. 남종, 여종, 소, 나귀. 어떤 부리고 사는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쾌락과 권세, 욕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결국에 이것은 남의 소유잖아요. 그리고 돈, 재산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명예, 그 다음에 쾌락이 인간의 3대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우리가 결국에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겨야 되느냐? 이 욕망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탐심이.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탐심이 사탄으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이런 탐심 때문에 결국에 도둑질 하잖아요. 탐심 때문에 간음하잖아요. 탐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거든요. 탐심 때문에 부모도 공경 안 해요. 나쁜 놈이에요. 재산만 탐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놈은. 그런데 이 다른 모든 죄들을 보면요. 다 탐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탐심이 가장 무서운 건데 사탄 마귀가 탐심을 품다가 타락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갖고자 열망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어쩌면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항상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에 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만 자리 잡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우려는 열망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볼까요? 결론입니다. 탐심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6절부터 읽어야 되네. 6절부터 10절까지. 디모데전서 6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의 욕망이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게까지 한다. 지옥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탐심이 마귀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탐심의 욕망이 얼마나 인간은 많은지 이 탐심의 욕망이 엄청 커요. 아간. 아간의 죄하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헤렘 전쟁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바치자면 네가 바친 바 된다고 그랬잖아요. 헤렘 전쟁에. 그런데 시날산에 외투 한 벌, 뭐 금덩이,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몇 가지를 장막 밑에다 숨겨놨다가 그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다음 전쟁에서 완전히 풍비 박산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간이 그렇게 그 탐심의 욕망으로 있다가 결국에 아간과 그의 모든 자식들 심지어 동물 가축까지 다 아골골짜기에서 무덤이 되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었는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으고 왔는데 뭔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이 한 걸 내가 어떻게 받느냐 안 받는다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쫓아가서 게하시가 우리 주인이 좋아하는데 우리 주인이 좋아하는데 청년을 붙여가지고 청년들이 쓸 것이라고 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 아니 두 사람인데 어떻게 은 한 달란트 은 두 달란트 옷 두 벌을 주겠다고 줬어요. 그래서 그 갔다가 장막에다 감춰놨는데 어디 갔다 오냐? 어, 안 갔다 왔다고. 엘리사가 벌써 다 아는데 거짓말했다가 나아만에게 든 문둥병이 너에게 들리라. 모세 시대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그 자리를 하고 싶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너만 하나님 종이야. 미리암 나도 선지자.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나왔어요. 나도 선지자인데 너만 하나님이 쓰시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고라 일당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요? 땅이 입을 벌렸어. 산채로 삼켰어요. 족장들이 우리도 제사장하고 싶다. 화로 들고 있다가 2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분수에 지나도다. 네. 어떤 것을 너무 탐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달란트 주신 대로 자기에게 감사하며 내게 이런 거 주신 거 충성하고 가야 되고 탐심을 부리지 말아요. 그래서 이 재물을 탐하는 것도 일만하게 뿌리 자리를 탐하는 것도 있고요. 쾌락을 탐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읽어봅시다.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싸움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다 그 말이에요. 베풀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깨닫고 하나님 성령이 깨닫게 되면 다 얘기해버려요. 그러려고 주의 종을 써놨는데 이걸 감춰서 나만 써먹겠다는 거 없어요. 다 얘기해버려. 그리고 인터넷 다 올려버려. 다 찾기를 원하고 구하는 모든 자들은 다 들어서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완전한 지식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걸 틈타서 마귀가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지려면 말씀을 정확히 알아버려야 딱 분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탐욕을 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방 탐욕을 품었다가 에? 괜히 남의 집에 어? 포도밭을 취하려겠다가 자기 마누라 마누라 말 들었다가 자기 진짜 죽고요. 이세벨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후가 그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저 이세벨의 아합의 가문을 다 없애라. 그래서 네시한테 어? 너 내 편이 될래? 누구 편이 될래? 그랬더니 성루에서 이세벨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박살이 났는데 결국에 이 개들이 와서 그 내장을 다 먹어가지고 손과 발과 머리만 남았다잖아요. 그게 이세벨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합왕이 찹들을 많이 둬서 자식을 뒀는데 70명의 자식을 뒀는데요. 두 명의 아들이 예후 장군에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고 나머지 70명의 아들도 칼로 다 죽임을 당해서 다 죽었어요. 몇 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욕심을 부려서 남의 아내 빼앗으려고 하다가 살인죄까지 했잖아요. 그죠? 욕심이 살인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그딴 놈이 있으면은 네 배를 갚아야 된다. 뭐 어린 양 몇 회사가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네 배를 갚아야 돼. 결국에 자기 자식이 네 명이 죽습니다. 그 한 명 우리아 장군 죽여가지고 자기가 바세바를 통해서 첫 번째 임신한 아이가 태어나지만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고 첫째 아들 암논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는 갚으리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 많은 탐심은 결국에 모든 죄들, 다른 십계명을 어기는 원천이 됩니다. 탐심의 죄는. 다른 죄들이 다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의 죄를 정복해야 되는데 탐심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족한 줄로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면 족한 줄로 알고 그 다음에 내게 생기면 베풀려고 해야지 계속 얻으려고 하면 끝도 갓도 없다고 말해요. 빌딩 한 채 있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한 채 더 있어야 돼. 한 채 더 있으면 더 불안해. 또 한 채를 더 가져야 돼. 이게 사람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되도록이면 베풀어 주려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우상 숭배가 뭔지가 제가 들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할 수 있다는 것. 탐욕이 있게 되면 다른 쪽은 약하게 된다. 우리가 재물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영생도 얻고 부자도 되기를 원해서 찾아왔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켰어?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니 탐심의 죄가 있구나. 너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자에게 주고 나를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재물을 포기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영생과 하나님 앞에 영생과 재물 앞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했는데 결국 재물을 선택함으로 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 위에 모든 것은 다 포기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만 가득 채우면 돼요. 예, 주님. 그 주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을 우리가 아는 분량만큼 사실 세상의 환경으로도 자유케 됩니다.
그런 자들이 베풀며 살고 또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한다면 이 탐심의 죄까지도 다 버리고 실천하고 막 이렇게 해법으로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을 최고의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우리 주님 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